오늘 이슈는 외국어 메뉴판 뉴요커 1인 시위입니다. 우리 왜 해외여행 가면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맛집도 좋지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그런 진짜 맛집 그런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힘들게 물어서 박상 가보면 띠로리 현지 언어로 가득 찬 메뉴판 이거 보고 멘붕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메뉴판에 외국어가 써져 있지 않거나 또 막상 있다고 해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잘못 번역돼서 메뉴를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정확한 외국어 메뉴판, 나날이 늘어가는 외국인 손님과 이 점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겠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렇게 디자인도 정보도 알찬 외국어 메뉴판 제작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최근 한 기업에서는 지역 관광지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요리 연구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서요. 외국어 메뉴판 제작부터 운영 컨설팅까지 전부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엔 외국인 관광객의 메카, 명동에서 진행됐고요.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메뉴판,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런 디테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눈을 맞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남성, 피켓에 뭐라 써있는가 하니까 회사에는 눈 오면 쉬는 날이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어른들도 눈 속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 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뉴욕에서는 이 남성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혼자 시위하는 사람입니다. 네, 할머니 저 아직 솔로예요. 데이팅 앱 프로필에 단체 사진 그만 써라 라면서 푸념하기도 하고요. 과자 봉지에 과자를 더 넣어달라 라면서 브랜드를 해시태그해서 적은 양에 대해 꼬집기도 했죠. 피켓에 적힌 멘트도 재미있지만 시위 어디에서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비싼 샐러드 가격을 지적하는 피켓은 샐러드 가게 앞에서 들었고요. 고객들의 이름을 틀리게 적는 일이 많은 스타벅스 앞에서는 이름들은 철자가 어렵지 않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짧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 남성의 SNS 계정.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로우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마음의 소리를 재치있게 표현하는 거 이거 좀 괜찮은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올해도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